자, 필리버스터 만 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있습니다. 때늦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낙천됐다. 나 낙인 찍혔다. 너무 억울하다 얘기했습니다. 그 의미를 잠시 후 짚어보겠습니다. 또 테러방지법도요. 많은 오해도 있고 많은 진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오해고 무엇이 진실인지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기정 의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주 북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인데 어제 공천 대상자에서 배제됐습니다. 그 강기정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본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단지 싸움을 했던 몸싸움을 했던 자리가 아닌 정말 나를 세가면서 토론할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더 정말 감사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소통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그동안에 소홀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 그 살펴보면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네, 강기정 의원 결국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이제 이런 회한에 대한 동정의 말씀을 하는 동안 결국 바닥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천상결차장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모습 봤는데 왜 저런 눈물을 흘리게 된 겁니까? 네, 그동안에 뭐 정청래 최고위원과 마찬가지로 당의 어떤 주축, 험한 말 또 각을 세울 땐 여당과 각을 세울 땐 또 확실하게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이 강기정 의원으로선 네. 본인이 뜻밖의 공천 배제됐다는 사실을 어저께 갑작스럽게 들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감정이 격했던 것 같고요. 또 네. 필리버스터 발언이 어떻게 보면 나의 마지막 국회에서의 발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렇게 감정 조절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전 이제 그 네. 필리버스터 발언을 끝낸 김현 의원은 다행히 뭐 그처럼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3번째 발언자로 김용익 의원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벌써 네. 50시간을 넘겨서 필리버스터 네. 발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분이죠. 네, 김용익 의원이 비례대표인데요. 네. 몸이 좀 불편해서 오늘 휠체어를 타고 나왔다고 합니다. 네. 피켓을 들고 나와서 그 테러방지법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지금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국회법상에서는 또 국회의원이 피켓을 또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손으로 드는 건 되는데 네. 단상에 세워놓고 또 발언하는 게 안 돼서 또 옥신각신이 있었다고 하고요. 워낙 지금 필리버스터가 50시간씩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네. 상임의장단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지금 네. 2시간, 1시간 반씩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네. 공문을 보냈답니다. 상임위원장도 네. 좀 와서 좀 지켜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잠시 좀 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기정 의원 얘기를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 자, 지난 삼선 의원이니까 지난 12년간 현역 의원 생활을 했습니다. 전대협 출신으로 이제 학생 운동을 했었는데 노래 한 곡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운동권 가요겠죠. 그 장면 보시면서 계속 이 필리버스터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자, 전남대 학생회장 출신이니까 그 이 노래에 대한 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어쨌건 저 자리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회한을 얘기했습니다. 나 몸싸움 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명을 얻었다는데, 육탄전 벌였던 기록은 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저 장면이죠. 네, 저게 2010년도에 국회 이제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김성회, 당시 네. 한나라당 의원과 쌍방 폭행, 서로 이제 치고받는 일이 저기 벌어졌습니다. 네. 두 사람 전부 다 기소가 돼서 네. 처분을 받았는데 네. 저 때부터 이제 폭행 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이건 네. 이제 2013년도의 영상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버스가 국회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저 동그라미 속에 있는 강기정 의원이 청와대 경호원을 이 뒷머리로 들이받으면서 네. 코에서 피가 나는 경호원에 네. 피가 나서 굉장히 또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때도 이제 폭행으로 고소가 되네 만에 이랬었고요. 또 과거에 네. 또 저때 모습은 네. 이 미디어법 네. 통과할 때 저걸 저지를 하기 위해서 또 육탄전을 벌였던 저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국회에서 몸싸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심에는 강기정 의원이 있었고 본인은 나름대로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당의 어떤 그 선명성을 지켜왔는데 내가 공천에서 배제되다니 어제 그래서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낙천
서러웠을 것이고 낙인 부당하다고 생각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눈물을 흘리는 강기정 의원의 모습 봤습니다. 우리의 단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야 사이에 또 의장단과 의원 사이에 좀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의장과 원내 수석 부대표 사이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준비했습니다. SNS에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지금 직권 상정된 소위 테러 방지법을 국민 스토킹법, 국민 감시 악법, 정보 독재법, 아빠 딸하기법 해주시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장님. 아니 뭐가 전혀 아니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세요. 그런 내용이 아빠 딸하기법입니까? 들어가세요. 의사 진행 내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이 아니고 원내 부대표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퇴장시키기 전에 빨리 간져요. 국회 의장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145조에 퇴장을 하고 올 수 있어요, 의장이. 빨리 들어가 앉으세요. 꼭 퇴장시켜야 알겠어요? 경위 불러서. 양반이 말이지. 해주시기. 자, 저 장면. 자, 이게 관련된 없는 얘기하는 겁니다. 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양반아,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전체적으로. 네, 이제, 김경엽 의원이 저렇게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댓글들을 쭉 읽어나가니까, 네. 친박이라고 불리는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가 굉장히 화가 났던 거죠. 나가서 네. 저렇게 발언하는 게 말이 되냐, 필리버스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따지니까, 네. 입법 102조에, 그러니까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금지한다는 저 조항을 들면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네. 그 지금 만약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 하는 의원들이 지금 미국법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미국법에는 우리나라 국회법 102조 같은 네. 의제 외에 발언을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전화번호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의원도 있고요. 네. 동화책을 가져와서 읽는 의원도 있습니다. 그건 법에 어긋나진 않죠.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분명히 의제 외에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그 필리버스터라는 의원 중에 상당수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약간의 뭐 좀 농담이지만은 네. 저거는 국회 업무이나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국회법 145조를 인용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의장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을 퇴장시킬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을 거론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요. 네. 그 국회법 102조에 반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필리버스터 의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네. 그다음 145조에 위반된다고 국회 경위를 불러서 항의하는 그 국회법 위반 행위를 항의하는 여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퇴장시킨다. 네. 그런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네. 이쪽도 좀 제지시키고 네. 그다음 이쪽도 제지시키고 이렇게 해야 균형이 맞는데 야당 출신 부의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좀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 저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떤 사회로서 사회라는 건 있죠. 자기 정당을 떠나서 네. 공정하게 하는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네. 국회 그 의사 진행에 그 불신을 받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자당 의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놨습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에 관련해서 막 국민들의 호응도 대단히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청원하신 국민 여러분에게도 아주 감사를 갖다 드립니다. 자,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다, 감사드린다, 국민들이 호응이 높다 이런 점을 강조했군요. 정확히 얘기하면 호응보다 관심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 필리버스터가 그 43년 만에 부활을 해서 네. 이 처음 요번에 이제 선을 보이게 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 의사진행 방해를 합법적으로 한다? 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 궁금히 여기는 게 사실이고 네. 특히나 이것이 테러방지법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저것이 호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착각하면 네. 지지층의 열광 네. 이것으로 대표님 지금 뭐 들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네. 보고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밑에 실무자들이 네.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네. 지금 현재 테러방지법 저거와 관련한 필리버스터에 찬성한다가 46% 네. 반대한다가 42%로 네. 약간 오차범위 내지만 네. 반대가 더 높습니다 네. 그 속에는 초기에 관심이 점차 테러방지법 하지 않은데 왜 반대야 이런 여론이 갈수록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균형감 갖고 있게 김종인 대표가 본다면 현재 당내에서의 보고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또한 저 판단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러 방지법 사실 계속 얘기를 듣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 못하실 수도 있고 쟁점들도 점검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야 간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몇 가지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쟁점 조항 중에 하나 전화, 휴대전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그런 통신수단 금융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됐다 하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안 됐는데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가능하다는 건데 자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긴급 인터넷 내용에 들어가서 삭제할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쟁점 조항과 관련해서 여야 생각차가 그렇게 큰 겁니까? 그런 거죠. 저게 네. 이제 해석의 차이인 건데 네. 야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결국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의 이 금융정보, 통신정보를 수집한다는 거는 네. 멀쩡한 사람, 정치인들 사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고 또 테러 선동하는 글이 인터넷에 유포될 때 긴급 삭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러 선동이 아니라 일반 어떤 댓글 또 정부의 반발,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그런 글들을 몰래 지울 수 있게끔 하게 하느냐 국정원의 권한을 남용한다 그리고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을 우려가 있다면서 야당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정문 교수님께 국가정보원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반쯤 당사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정원이 그동안 논란도의 중심에도 많이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자, 어떻게 좀 평가하시면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전 같았으면은 테러 예방 잘 못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렇게 더 나아질 수 있다. 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사례를 들면 말이죠. 네. 지난번에 그 김기종 씨가 네. 주한 미국 대사를 네. 그 칼로 이렇게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생활 보호 대상 정도로 가난한데 네. 나름대로 그래도 뭐 자기 사무실도 운영하고 네.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그때 네. 우리가 그 김기종 씨에 대한 그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감청을 할 수 있었다면은 네. 사전에 테러를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었고 네. 또 김기종 씨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잡아냈을 네. 텐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도 네. 전혀 이 사람한테 어떤 누가 자금을 보내왔는지도 우리가 그 파악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사전에 막지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 IS에 가담하겠다는 네. 외국 불법 체류자가 있었죠. 국내에 있었다가 네.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추방당한 거는 자기가 그 IS를 추정한다는 것은 SNS에 네. 올려가지고 네. 그게 문제가 돼서 적발이 돼서 우리가 추방을 한 건데 네. 만약에 SNS에 안 올렸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외국인들 중에서 IS를 추정한다는 네. 정보를 우리 찾기 위해서는 감청도 해야 되고 네. 계좌 추적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미행 감시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테러 방지법이기 때문에 이런 법이 없이 테러범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성 변호사님, 이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에는 영장 발부 기준이 굉장히 빡빡했는데 이제는 테러 행위 가능성 때문에 그 느슨해진다면 아이고 내 걸 들여다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기는. 그렇죠.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게 결국은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인데요. 네. 테러의 위험이 있는 전제를 갖다가 분명히 여당, 야당 전부 인식해야 됩니다. 네. 지금 야당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무차별 감청이 가능하다. 네. 그다음 금융거래도 무차별적으로 가능하다는 이런 자꾸 그 저기 감성적인 저 국민들에 대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법은 분명히 테러의 위험이 있을 때 네. 물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 문제가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네. 그거는 어떤 판단한 사람 주관적인 그 요소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나중에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못 받더라도 네. 이게 그 결코 국정원의 권한을 갖다가 무한정으로 뭐 확보시켰다 이런 건 아니죠. 일단 대한변협에서는 견해를 내놨는데 일단 국정원장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를 했고요. 자, 국민 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이 법을 처리해야 된다. 물론 금융정보가 폭넓게 제공되지만 이게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이나 경찰청장이 가는 정도지 뭐가 더 가는 게 없다는 의견을 냈군요. 금융정보만 봐도 있죠. 네. 지금 그 우리 그 저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천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있죠. 계좌 이체가 되면 전부 다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죠. 지금도. 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국정원장이 테러 위험이 있다 해서 금융정보를 달라고 한 게 네. 과연 그게 뭐 무차별적인 건지 네. 그리고 인권 침해 그리고 개인 사생활 침해인지 네. 그 부분에 의문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국 실장님. 자 이제 현재 테러 방지를 위해 감청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정의학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냈단 말이죠.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경우란 말을 더 넣자. 그러면 야당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런 거 붙는 것 아닌 것도 어떻습니까? 이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테러라는 것이 네. 우리 저 두세 사람 몇 사람을 죽여도 테러 아닙니까? 네. 그런데 두세 사람 죽이는 게 국가안전보장에 우려가 있는 건 경우냐? 이건 네.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뭐 두세 명 죽었다 해서 국가안전보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럴 경우는 그럼 테러 방지를 못하는 거죠. 제 생각에도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은 네. 너무 저 야당을 달래기 위한 네. 미봉책이 아닌가. 그 테러란 게 지금 김기종 씨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네. 마크 리포트에 대한 테러 있죠. 네. 그게 우리 국가안전보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네. 테러가 그런 경우는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컨대 말이죠. 이런 네. 거죠. 자, 서울역에 네. IS와 연계된 조직원이 침투해서 또는 북한과 연계된 조직원이 침투해서 서울역에서 어떤 그 폭탄을 터뜨리는 테러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것을 조직원이 주고받는 감청을,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자, 아까 그런 정도 사안이면 이것이 그 테러는 분명한데 국가 안보를 중대하게 해치는 것인가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법원이 영장을 안 내주면 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뻔히 우리 국민이 멀쩡한 몇 사람의 국민이 살상되는 이런 테러를 정보를 첩보를 획득하고도 이 부분에서 손을 쓸 수 없게 만드는 아까 국가안보를 중대한 국가안보라는 걸 달게 되면 네. 그런 데 대해서 작동하지 못하는 법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문자가 국회의원, 그 국회 지도부끼리 주고받는 게 하나 공개됐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외조항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예외조항을 국정원에 허용하되 단순한 테러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하여라고 변경함. 네. 아까 이제 정의 국회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하죠. 수정안이고요. 네. 국정원이 하는 거 반대했지만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이것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야당에서 판단하는 여당, 새누리당의 분위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중재 아니어도 받아들여진다면 필리버스터 중단하겠습니다라는 사과를 구하려고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양보할 테니까 새누리당 너희도 이렇게 좀 양보를 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다는 그 내용 자체가 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원유철 원내대표한테 문자로 날라온 거죠. 네. 자, 이제 여야 지도부 사이에 이제 테러 예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서 뭐 이런 정도로 좀 완화시키는 거라고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당은 어떻게 나올까요? 근데 저희 이제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우려의 의견이 있다는 건데 자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 좀 고비를 맞을까요? 필리버스터 아직 이 시각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국내 정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주셨던 김정범 교수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